가르마가 일단 넓어지고 약간 좀 이런 까만콩 같은 우유빛 크림 남자들이 특히나 물어봐요. 되게 좋은 냄새 난다. 아도르 패키지 제가 또 좀 달라진 게 있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원래는 좀 밝은 머리색이었다가 톤다운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저는 뭔가 흑발이 확실히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자주 계속 이렇게 염색이랑 탈색 반복하고 옛날부터 염색을 하도 많이 해왔던지랑 헤어케어랑 머릿결 손상 뭐 탈모 관련해서 헤어 제품도 굉장히 많이 쓰고 리뷰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새롭게 써본 헤어 제품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업데이트할 겸 보험됐었던 헤어 제품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먼저 샴푸들을 좀 약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 잘 쓰고 있었던 샴푸 중에 하나는 요거 루트젠 여성 맞춤 탈모 샴푸. 그 여자의 3대 탈모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가르마가 일단 넓어지고 헤어라인이 올라가게 되고 모발이 좀 가늘고 힘이 없어지고 정수리도 이제 빈약해지고 이제 그런 건데 이러한 여성의 대표적인 탈모 증상들을 모두 섬세하고 부드럽게 케어할 수 있는 탈모 앤 볼륨 특화 샴푸인데요. 스타일링을 여자들은 고데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저자극 성분으로 케어해줄 수 있는 샴푸. 이게 냄새가 근데 굉장히 상큼하고 좀 오렌지 민트 약간 이런 냄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로즈마리, 진저, 라벤더, 시카, 캐모마일 이런 향 이래요. 진짜 냄새 되게 좋아요. 탈모 케어, 탈모 완화에 살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성 전용에 특화된 샴푸 이것도 괜찮고요. 다음엔 네이처리퍼블릭 블랙핀 탈모 증상 개선 샴푸. 네이처리퍼블릭 샴푸는 처음 써봤는데 얘도 은근 괜찮더라고요. 색상을 보시면 실제로 약간 좀 이런 까만콩 같은 검정콩 추출물이랑 블랙 콤플렉스 좀 산뜻한 두피 케어가 가능한 탈모 증상 완화할 수 있는 기능성 샴푸거든요. 두피와 모발 영양 공급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고 4주를 사용했더니 탈락했던 모발 수가 다른 이제 타사 브랜드들에 비해서 76%라는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를 보여준 샴푸다. 얘는 되게 화한 민티한 그런 스멜이 들어요. 스멜? 그래서 약간 뭔가 두피에 이렇게 발랐을 때 좀 쿨링 기능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되게 프레쉬한 느낌? 다음에 요거 요것도 물건인데요. 볼빅의 세보 샴푸. 얘는 약간 병원에 입점돼 있는 샴푸. 전국 4,400여 개의 병원에서 이 볼빅이 입점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특별히 뭐 해줬냐? 지루성 두피에 굉장히 좋은 샴푸예요. 지루성 두피가 살짝 그 비듬이나 가려움, 각질, 피지 그런 걸 많이 개선해준다는 게 인체 적용 시험으로 확인이 되었고 약간 두피가 기름지다거나 피지가 좀 많이 나온다거나 굉장히 지성 두피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특화된 샴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머리에 굉장히 기름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하루라도 머리를 안 감으면 살짝 이 위에 이렇게 갈라짐이 벌써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특별하게 약간 케어용으로 사용해주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먼저 샴푸로 한번 이렇게 헹궈서 버블버블버블 내주고 내주고 다시 샴푸를 조금 짜가지고 이번에는 거품 내지 말고 뭐 생길 때 있잖아요. 잡티 같은 거 생길 수 있잖아요. 두피 그런 거 그리고 위에다가 싹 얹어줘요. 그리고 3분 기다린 다음에 씻어내면은 살짝 가라앉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되게 약간 지루성 두피 케어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은 살짝 좀 비쌀 수 있는데 후기가 4만 개나 있는데 다들 고만한 가치는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격 때문에 살짝 고민이시면 여기 무료 샘플 사용할 수 있는 신청 페이지가 있거든요. 제가 더보기란 링크에다가 따로 적어 놓을게요. 다음에 이번엔 살짝 트리트먼트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모스 프로페셔널의 리페어 시카 앰플 트리트먼트. 간편하게 뿌리는 단백질 트리트먼트거든요. 요거는 샴푸 다 하고 나서 타월 드라이한 모발이 약간 살짝 젖었을 때 적당한 거리 두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뿌려서 쓰는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타입이라서 그냥 이렇게 뿌리고 말려주면 되는데 색깔이 우유빛 크림 색깔인데 이게 확실히 단백질? 머리에 단백질을 굉장히 꽉꽉 영양 있게 채워주는 느낌이 나서 샥 윤기 돌고 부스싸움도 많이 가라앉고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써주고 있는 헤어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이거는 미장센 노워시 극손상 앰플 트리트먼트. 얘도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얘는 뭐가 제일 괜찮냐면 냄새가 진짜 좋아요. 아 진짜 냄새가 완전 취향저격. 완전 달달한 플로럴 꽃 과일 향? 근데 제가 진짜 그런 향을 좋아해가지고 러블리한 향이 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를 저는 약간 모발 끝 약간 이쪽에만 바르거든요? 뭐냐면 살짝 두피에 발랐을 땐 조금 약간 그 오일리함은 아닌데 뭔가 약간 뭉치는 느낌? 그래서 머리 안 감은 것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드라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뿌리면 좀 그런 것 같고 드라이 하기 전에 확실히 뿌리면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얘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향은 좀 더 얘가 제 취향이긴 한데 뭔가 영양감이 약간 쫀득하게 넘치고 머리에 진짜 단백질 채워지는 느낌 뭔가 그런 건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뭐 살짝 모발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헤어의 퍼퓸? 헤어 미스트? 스멜만 조금 좋은 느낌이긴 한데 얘도 살짝 너무 진짜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모레모 헤어 퍼퓸 릴리 오브 더 밸리. 제가 모레모 헤어 제품들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건 얼마 전에 또 따로 이제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헤어 퍼퓸만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너무 향이 제 취향이에요. 와, 진짜 이거 향수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약간 달달하고 러블리하고 플로럴한 약간 꽃향, 과일향 이런 게 나는 느낌의 헤어 퍼퓸인데 진짜 이거 뿌리고 가면 남자들이 특히나 물어봐요. 넌 되게 좋은 냄새 난다. 무슨 향수야? 근데 향수가 아니고 요 내가 쓰는 헤어믹스가 있거든. 이러면서 요거랑 그 이거 방금 보여드린 미장센 요게 진짜 향이 좋아가지고 호드백 많이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번에 헤어오일 쪽으로 넘어가서 요것도 향 좋은 헤어오일인데 얘는 영양감도 풍부해요. 나우앤덴 에센셜 헤어오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짜준 다음에
냄새 너무 좋아. 모발 끝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얘도 진짜 확실히 영양감이 진짜 싹 부스스했던 머리 샥 가라앉혀주고 부드러운 윤기를 채워주면서 향도 너무 좋으니까 약간 머리 말리고 나서 이렇게 나가기 직전에 살짝 헤어오일로 살짝 이렇게 스타일링하고 부스스함 가라앉혀주면서 얘 이렇게 발라주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패키징도 진짜 약간 유리병 재질이거든요. 너무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그리고 또 헤어오일 괜찮은 거. 얘는 플랑플랑 오리진스 시그니처 헤어오일 트리트먼트. 요거는 패키징도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약간 그 디올 자도르 패키지랑 되게 비슷해. 여기 뒤에 있거든요. 바로 뒤에서 갖고 왔는데 자도르 패키지랑 되게 비슷하죠. 향수병 패키징이랑 유사한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의 패키징인데 얘도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사실 얘가 향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진짜 영양감 넘치고 이거는 선물 받은 거거든요. 제 헤어 항상 해주시는 이제 도은쌤, 도은 원장님 유튜브 하시잖아요. 원장님 선물로 주신 건데 냄새 진짜 너무 좋고 티가 나. 샥 이렇게 부스스함이 가라앉고 모발 영양 채워주는 느낌이 나가지고 얘는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만 이제 바르고 나가는 너무 아까워. 되게 아껴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려의 두피 쿨링 토닉. 아까 려 루트젠 샴푸도 잘 쓰고 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루트젠 샴푸랑 다른 라인이긴 한데 이 루트젠 토닉은 아니고 이제 수분 쿨링 토닉인데 딱 샴푸하고 난 다음에 머리 젖었을 때 있잖아요. 완전 드라이하기 아예 전에 그냥 수건으로 물기만 말리고 완전 이렇게 물 뭉침 있을 때 요거를 짜가지고 이렇게 두피에 이렇게 발라요. 그 다음에 한번 가르마 타고 또 이제 두피에 이렇게 뿌리고 이런 식으로 가르마 이렇게 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타가지고 아예 머리 젖었을 때 드라이하기 전에 써주는 건데 이 토닉도 탈모 증사 완화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고 확실히 얘를 써주면은 두피에 기름진 느낌이 좀 하루 종일 덜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유분이 살짝 감소하고 두피도 시원하고 각질량 완화하는 그런 효과도 입증이 됐대요. 아무튼 두피에 약간 쿨링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굉장히 애용하는 제품이고요. 기름기도 줄여주고 일석이조 헤어케어에 잘 쓰고 있는 헤어 제품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더보기란에서 더 자세한 제품명, 링크 등 확인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